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벨입니다. 이번에는 타임 클래스의 프로퍼티 중에서 타임과 리얼타임 씬스 스타트업 그리고 타임 씬스 레벨업 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클래스의 프로퍼티인 타임은 게임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흐른 시간을 보여주는 프로퍼티입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C# 클래스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고 나면 클래스의 상단에 UnityEngine.UI Namespace를 유징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타입으로 특정한 시간을 보여줄 TimeText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time.time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TimeText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에서는 하이어라키 뷰에 우클릭해서 UI, 텍스트 항목을 선택해서 텍스트 UI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캔버스 게임 오브젝트에 방금 만든 컴포넌트를 붙인 뒤 타임 텍스트 프로퍼티에 방금 만든 텍스트 UI를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게임이 시작된 이후에 흐른 시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프로퍼티는 리얼타임 씬스 스타트업입니다. 이 리얼타임 씬스 스타트업 역시 타임과 같이 게임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흐른 시간을 보여주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럼 이 리얼타임 씬스 스타트업 프로퍼티가 타임 프로퍼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time.time을 출력하는 타임 텍스트에 리얼타임 씬스 스타트업도 함께 출력하도록 코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화살표 키로 타임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모두 수정한 다음에는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게임이 시작된 이후로 흐른 시간이 time.time과 time.realtimeSinceStartup 프로퍼티를 통해서 출력됩니다. 이때 키보드 화살표 키를 눌러서 타임 스케일을 조절해보면 time.time은 타임 스케일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realtimeSinceStartup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게임을 잠시 일시정지시켰다가 플레이시켜보면 리얼타임 씬스 스타트업은 일시정지한 시간이 포함되어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시작된 시간값을 출력하는 기능은 쓸데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게임을 실행한 시간을 기록해서 플레이어에게 업적을 준다든지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가 있다면 경고문을 출력해주는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프로퍼티는 타임 씬스 레벨 로드입니다. 이 프로퍼티는 마지막으로 씬이 로드된 이후로 흐른 시간을 의미합니다.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타임 텍스트에 타임 씬스 레벨 로드를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상단에 유니티 엔진.씬 매니지먼트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하고 업데이트 함수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현재 씬을 다시 로드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에서는 빌드 세팅 창을 열어서 현재 씬을 씬스인 빌드 목록에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타임과 리얼타임 씬스 스타트업 그리고 타임 씬스 레벨 로드 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현재 씬이 다시 로드되는데 타임과 리얼타임 씬스 스타트업은 누적된 상태로 계속 증가하지만 타임 씬스 레벨 로드 값은 초기화되어서 0부터 다시 누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던전 씬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 플레이어가 던전을 클리어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임 클래스의 프로퍼티 중에서 타임과 리얼타임 씬스 스타트업 그리고 타임 씬스 레벨 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좌는 구독자분들의 시청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상 베레이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